저주 하나 받기? 100원. 모든 전투 높이격 점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못해봤네요. 방금 기회였는데 못했어. 보스 뭐였더라? 아니 핸드 왜 이래? 아씨. 두 대만 더. 아니 1층에서 몇 대를 맞는 거야? 아 꼬챙이 집을걸. 강폭. 타격. 블랙니 파멸 제비. 제비 강폭으로 가야 되나? 나도 보신단다. 칭찬인 줄 알았나? 안 됐군. 중박이었다. 아이고 도화제니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짠넨 중박이었습니다. 아이고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2개월 2개월 강폭만 넣어도 저거 엘리트 잡을 수 있나? 해보자. 강폭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 가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걸로 잡고 이렇게 잡고 천천히. 체력이 더 소중해. 방금 킬각이었지. 튕겨내기 비타 단검 투척. 뭐 일단 지금은 아예 튕겨내기 넣을걸. 일단 강폭으로 엘리트를 봅시다. 여기로 가야 상점 보는데 여기로 갈까? 근데 강화를 못하잖아. 여기 잡고 상점 갈 수 있잖아. 강해지러 가자. 제비강폭이라도 나와주면 안될까? 아 수비 다 빠졌네. 거지같은 게. 야 수비 다 빠졌잖아. 게임 수준. 몇 대 맞겠는데? 와 수리검 이제 튕겨내기 써야 되나?
수리검인데 튕겨내기 쓰자. 망단 같은 거 나오면 잡고. 천유물 수리검. 아예 고기! 아예 고기 나올 줄 알았으면 자는 건데. 아니 자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건데. 네, 쫄보. 쫄보 1패. 아니 아씨. 에 괜찮아. 고기 각 보려고 일부러 맞은 거임. 에 설마 잘못 눌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아드 받다 조시가. 인정? 어 인정. 딱히 강화할 것도 없네. 아이 강폭 왜 안 나와? 아이 거지 같은 게임. 이 게임이 이렇다니까요. 도박집의 반사신경. 정밀? 정밀 쓸까? 전문성. 씁시다. 설치도 쓰고. 연구요. 연구도 괜찮긴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강폭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드 애끼고. 아이고 설치 안 먹은 거 썼어야 했는데 설치 먹은 거 썼네. 아니 강폭 나오라고. 개똥겜. 아니 하 또 골칫거리 못 해오잖아 이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란다. 이게 낫지. 드로우 정말 심한데. 아니 이러면 비격해야 되잖아. 아니 드로우 왜 이렇게 심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강폭이랑 뭐 원수졌나?
드디어 이 거지 같은 강폭을 쓰는구나. 죽는 거 아닐까요, 이러다가?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덱자도 2층 3층 갈 수 있나? 상이 나와준다면 제일 좋겠죠. 고기도 있는데 조금만 용감하게 해볼까요? 물음표랑 물음표 위주로 가야겠다. 물음표랑 엘리트? 엘리트 위험할 것 같은데. 정밀 하나 있는 거 빨리 강화해서 쓰고 타격 갖다 버리고. 아 이게 아 정말 아 모르겠다. 수비도 시간 나면 갖다 버려. 아드 정밀 때리고 전문성 아드 강포. 막을 수 있지. 강화해야 될 카드가 생각보다 많네요. 1층에서 불을 몇 개 못 봤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엘리트 루트 갔다가 죽으면 죽으면 리트해야지 어쩌겠어. 개노삼 같은 거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단검분사 집어넣을까? 개노사 만화 때문에 단검 분사를? 정밀부터 일단. 정밀 서치하고. 어디 갔죠, 정밀? 나왔다.
상속. 한 대 맞았네요. 포션 먹지 말걸 그랬다. 강폭. 다음 턴에 마무리. 그럼 이제 고개 넣어야 되나? 병번. 병번 강폭이냐 아니면은 병번 반사신경에서 도박칩으로 버리는 게 낫겠다. 총매 비타 파멸. 아니 총매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러면 이제 설치 드디어 강화할 수 있나? 그리고 드로우 카드 더 구할 수 있으면은 더 구해봅시다. 정밀 드로우 챙겨내기. 잠깐만 왜 아드가 안 나오지? 좋았네요. 일단 대기 얇아서 네, 원하는 대로 굴릴 수도 있어. 근데 강폭 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 강폭 말고도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개가 조금 급한데 안 나와. 이러면 잡겠지. 아 이것도 이번에도 맞았네요. 점수는 글렀어. 근데 생각보다 세네요. 정밀 강폭 11댐씩 카드 한 장당. 구르기? 아니 튕겨내기 까락했다. 드로우 더 챙겨야 되는데 드로우 챙길 것도 없고 반사신경 강화로도 해야겠네요. 고개가 이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나 이거 포션도 없네. 정밀 뽑아야 되죠. 와우. 나이스. 꼴보기 싫은 놈 보내버렸어. 잘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다리 꺾기? 대기 빨리 돌아서 다리 꺾기 써도 되긴 되겠다. 수리검 스택 샀는데도 도움되고 몸부림? 싫어.
고개나 뭐 이런 거 좀 줘봐. 옆에 걸 때렸어 했나? 인공물 대처 어떻게 하지?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들한 이런 존재지. 이 게임이 그렇소. 포션 혐오가 해냈습니다. 민첩이나 열심히 올리죠. 민첩 좀 올리자. 이봐요. 아니 확실히 드로우 카드 더 필요해. 이거 고개나 아니 고개 그냥 고개 그냥 고개 줘. 고개를 주든 아니면은 뭐 비슷한 거를 주든. 약화 걸렸죠. 조금 천천히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반피 다 깎았네. 이번 턴에 반피 넘어갈 수가 없네. 되나? 안 되네요. 손상에 취하게 아주 그냥 지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놈이야 저거. 하나 남겨놓자. 드로우. 올려놓고 꺼내서 쓰고 하나 둘 셋 버리고 괜히 단도 넣고 있나? 으아 센 거 봐. 이런 젠장. 뚫렸어. 그냥 잡겠네요. 어차피 맞았는데 그냥 게 맞아. 안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나 죽는다.
에이, 무력화 이제야 나왔어. 고통스럽네요. 방금 에너지 포션 먹고 달렸어 했나? 일단 다리 꺾기. 제비. 이러면은 데크 한번더 돌려야 되는데 드로 카드가 되게 없죠. 큰일이야. 됐다. 끝났다. 아니, 이제 강폭 나오잖아요. 귀여운 새끼 볼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똥똥똥. 도플갱어 연금 처분. 건별? 아니 근데 뭐가 없네. 아이씨. 상점 엘리트. 성밀, 팀내 아들, 생존자, 아들. 아니, 무력화 어디 갔냐? 아니, 좀, 맨 밑에 있네. 예시 싫어. 파워 카드 되게 정밀한 장이죠. 근데 이걸로 막을 수 있겠죠? 있을 거야. 아, 반사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드로 카드가 안 나오죠? 정말. 많은 거안 바라는데, 고개 하나만 주면 될까? 고개 그냥 일반 카드잖아요? 지금, 전문성이랑, 저거 뭐야. 아, 그냥 때릴까? 귀찮어. 플라잉님, 프레츠 방해. 프레츠? 스네코 나오면요? 그냥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이런 거 말고 제발 드로우 예비나 고개나 이런 거좀 주면 안 될까?
고개 왜 없냐. 아씨. 거지 같은 겜. 아, 서순. 아니, 근데. 아, 정말 도 나올 것 같다. 너무 싫어. 왜 고개가 없는 걸까? 고개가 그렇게 안 나올 만한 카드인가? 상섭에는 있겠죠? 저주 태우려고요. 프리탐이나 구르기 같은 거 나오면 집어야겠네요. 아이고, 저거 다리 걸기 잡혔는데 안 쓰고 몰랐네. 아니 뭐 다 잡았으니까 뭐. 아니 뭐 구르기든 흐리탐이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좀. 아 잘못 올렸어. 근데 아, 별 상관없음. 아니 왜 한 대가 안 나오냐. 마트루시카 배달원 처분 유리칼 플라잉리. 아니 제발 다 필요 없고 고개. 아니 고개 언제 주냐. 아이 고개 언제 주냐. 아이고 고개 언제 줘. 해시계. 탈출구. 회식이 필요 없겠다.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안 모자라네.
지우겠습니다. 다음 상점 볼게요. 강섭 쓸까? 어? 갑자기 강섬이 두 장 나오는 거임. 띠용. 아니 왜? 아씨, 아 실수했네. 아씨, 야, 게임 이렇게 만들 거야 이 양반들아. 화를 걸 수가 없네. 영코스트를 영코스트로 만드는 기적. 망할 깨시 놈들. 깨시 싫어. 정말 싫어. 아우 씨, 수비 하나 지웠더니 아주 그냥. 제발. 아니 드로우 카드가 원래 이렇게 없나? 아드 잘 나왔다. 아 그래 잘 나왔다. 정밀 강섬, 강섬 대신 수비 광기 챙겨내기 선물성. 공짜 강폭. 이번 턴에 저거를 마무리하고 아이 현옥기 때리지 말고 가시 때릴 걸. 아이씨. 아니 내가 이럴 거면 강섬 집었겠어? 이 망할 망할 놈의 반사기. 반사기 다 죽었으면 빛예 아우 징하게 안 나온다 진짜. 에 하나 더 나오는데 왜? 하나 더 쓸까? 아니 근데
두 개나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능숙이나 쓸랍니다. 으아, 잠깐만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최대한. 몸살해야 돼. 아우, 제발. 아니, 언제 나와? 아이씨.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이 맛이야. 아이고, 이 정도면 살았네요. 킹 얘가 있으니까 다른 걸. 빰. 부채불 닭고기 하나 더 나왔어? 보스가 딱히 약화 푸는 애도 아니긴 한데. 아, 근데 약화 거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 뭐냐, 거시기.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괜히 넣었다, 닭고. 아예 닭고 괜히 넣었네, 진짜.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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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에이. 에, 뭐 순수도 괜찮지. 무력화 들고 가고. 에, 필요 없는 거 쓰고. 쓰지 말까? 기다려볼까? 언제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슬더스 방송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히읗히읗. 아유, 금일왕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더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드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타격 찾아내서 모조리 죽이면 되지. 묶어놓고 슬더스만 시키자고요? 잔인한 사람. 고개에도 광기 걸자. 야, 이거는 다 했네. 다 했네, 다 했어. 아, 옆에다 써야 되는데, 아씨. 무한까지는 글쎄요. 근데 무한 비슷한 부분까지 온것 같네요. 무한인가? 계속 도나 이거?
아, 저거 튕겨내기 쓰면 안 되겠다. 네, 무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봐. 네, 버리고. 강선, 닭꺽, 능숙, 닭꺽, 중랩, 중랩, 서문성, 닭꺽, 우력파, 제비. 무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무한인가봐. 민첩 오르는 거 좀 봐요. 야, 언제 죽이냐? 그때 올란다. 아이, 아이, 호구세 주제 때리면 맞아야지. 아이, 방어도 500 됐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맞아. 어, 하루 종일 맞아 그냥. 아이, 언제 잡냐 진짜. 아이, 언제 잡아요 진짜 이거. 아, 이제 끝인가? 찾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언제 잡냐 이거. 어, 막혔다. 내 발 맞지? 휴. 방어 999 첫 턴에 달성. 이걸 누가 짠 거야? 나지. 수비 한 장만 써도 막으니까 그냥 뭐지? 잘못 올렸다. 아, 강폭이나 쓸랍니다. 한 장만 돼도 막사나. 능숙 하나에 방어도 33에 0코스트 방어도 37 씁니까? 아예 공허 들어오면 짜증나는데. 강폭도 쓰면서 잡읍시다. 언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보수가 되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아이, 뭐, 호구세 주제. 맞아, 그냥. 더 맞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때려줄 테니까, 그냥 맞고만 있어.
넌 그래도 돼. 이러면 끝났죠. 전문성 올리고 강폭으로 다시 뽑아서 전문성 다시 쓰면 돼요. 아우 더 나온다. 아우 역겨워. 왜 싫어. 3층에서만 퍼펙트 했네요. 왜? 아유 금이랑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약간 유야부야 넘긴 것 같아. 감사합니다. 호구세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보스만 진짜 10분 때린 것 같아요. 저거 강폭 썼으면은 빨리 잡았을 텐데 약간 머리가 헷가닥한 것 같습니다. 강폭만 제때제때 썼으면은 훨씬 빨리 잡는 건데 뭐라고 저걸 계속 때리고 있었지?